네,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심 선수가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적어놓은 메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.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김승동 기자입니다. 심석희 선수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.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. 심 선수는 성폭행 피해 당시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메모를 남겼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. 메모에는 시간과 장소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빙상연맹의 경기 일정표 등과 비교해 범행 시간과 장소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. 조 전 코치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됐습니다.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여 조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와 주고받은 문자와 SNS 메시지에서 범행 정황이 남긴 내용을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를 토대로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 그리고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또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위협하고 강요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. 한체대부터 해가지고 국가대표 빙상장이 그다음에 선진령한데 거기에 이제 조 전 코치는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 김승돈입니다.